오! 죄송합니다. 이거 옛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의 DS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 홈페이지에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아이맥 마이너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에어팟 2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3월 25일에 있을 이벤트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제품 발표를 하고 있다는 행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지금 제품 발표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3월 25일 행사에 다 이제 나오겠죠. 물론 그 행사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그리고 요 에어팟 2 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단종될 줄 알았던 이 아이패드 미니를 또 기적적으로 부활을 시켜서 지금 현재 아이폰 XS에 들어가 있는 A12 바이오닉 칩셋을 넣어서 굉장히 빠른 모바일 AP 성능과 맥북 프로와 같은 디스플레이죠. P3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더 빠르고 더 좋은 화면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든 부분과 예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애플 펜슬까지 지원해서 이제는 전 라인의 제품들이 다 애플 펜슬을 지원하는 바뀌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아, 비단 아이패드 미니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도 마찬가지예요. A12 바이오닉 칩셋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새롭게 제품들을 내놓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원하는 제품들을 살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한 부분이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에어팟 2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었던 에어팟 1과 디자인이 똑같은 대신에 기존의 W1 칩이 아닌 H1 칩셋을 탑재해서 더 빠른 접속 속도와 더 줄어든 레이턴시 어찌 됐든 더 좋아졌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 기다렸던 무선 충전까지 지원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가격을 2만원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쵸? 아, 내린 건 맞아요. 대신에 무선 충전 버전은 오히려 3만원 올라갔습니다. 24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에어팟 1세대를 갖고 계신 분도 무선 충전 기능을 활용하고 싶 것이다. 요 콩나물만 쏙 빼서 99,000원에 무선 충전기만을 따로 구입해서 넣어서 끼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기도 해요.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안한다라는 것.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은 거는 아이패드 에어 2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이번에 출시한 두 제품은 아마 A12 바이오닉 칩셋의 생산이 안정화가 된 지금 시점에서 이미 충분한 생산 설비와 낮은 생산 단가로 생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선택지를 많이 줬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도 오히려 애플이 이 제품들을 가지고 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여러 개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아이패드 프로의 가격이 이제 99만 9천원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기준으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보여져요. 그쵸, 실제로 저렴하죠.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버전 기준으로 49만 9천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엔 62만 9천원에서 시작하니까 가격은 훨씬 더 진입장벽이 높았던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이즈가 작고 가볍다.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을 부각을 시키고 들고 다니면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모델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LTE 모델들에 대한 니즈와 선호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이파이 모델은 들고 다니면서 쓰시기에는 분명 불편함이 있으실 거다. 그래서 LTE 모델을 추천해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패드 미니 기준으로 LTE 모델 같은 경우엔 66만 9천 원이에요. 67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LTE 모듈을 넣고 안 넣고로 인해서의 생산 단가 차이가 이 정도로 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은데, 애플은 의도적으로 와이파이 모델은 좀 저렴하게 내놓고 LTE 모델은 조금 더 비싸게 내놓는다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플 펜슬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그냥 아이패드까지 애플 펜슬을 지원을 하는데,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 있는 애플 펜슬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애플 펜슬 1세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애플 펜슬 1세대만을 지원을 하고 애플 펜슬 2세대는 지원을 안 해요.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예를 들어 아이패드 미니를 하나 더 사고 싶다 라고 해도 이 애플 펜슬을 쓰기 위해서는 무려 11만 9천 원이나 하는 애플 펜슬을 또 사야 하는 비용의 발생이 생기는 거죠. 그것만 합치면 벌써 얼마예요? 이 두 개만 산다고 치더라도 79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요. 더욱이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스마트 키보드 액세서리까지 지원을 합니다. 스마트 키보드 액세서리가 19만 9천 원이에요. 자, 아이패드 에어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패드 에어 용량은 가장 기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셀룰러 모델 기준으로 79만 9천 원, 8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얘도 애플 펜슬 쓴다고 칩시다. 80만 원에 그럼 92만 원, 19만 9천 원짜리 스마트 키보드 112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결코 저렴한 비용이 아닌 거죠. 애플에서 광고를 하는 게 62만 9천 원, 49만 9천 원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금액을 굉장히 작게 잡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옵션들을 찾아서 좀 구매를 하려고 생각해보면 액세서리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의 비용은 더더욱 올라가는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 그 다음 요 에어팟 2세대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애플에서는 뭐 당연히 광고를 하죠. 블루투스 레이턴시도 굉장히 짧아졌고 바로바로 연결도 되고 더 빠른 칩셋을 넣고, 다음 모델이기 때문에 무언가 더 나은 점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사실 에어팟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만들어졌던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애플도 분명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고민의 결과물이 유선 충전 버전, 무선 충전 버전, 그리고 무선 충전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내놨는지 정말 이번 발표를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막상 2세대가 출시되고 나서 보니까 1세대를 쓰시던 분들이 그렇고요. 굳이 2세대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고객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애플이 본인들이 인정을 한 거죠. 아마 이거 2세대로는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지? 고객들이 제일 바라는 게 무선 충전이니까 무선 충전 케이스만 9만 9천 원에 팔자. 하, 얼마나 이 장사치 같은 생각입니까?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는 팔아먹기 위한, 장사를 하기 위한 이라는 느낌 말고는 어떤 감흥도 사실 받지는 못했어요. 여러 음식을 펼쳐놓고 자, 뷔페처럼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어 라는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애플을 보면은 제가 느꼈던 게 제품에 대한 하나하나에 굉장한 목적성이 뚜렷했어요. 이 제품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당신이 이 제품을 이렇게 이렇게 썼을 때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정말 해를 넘기면 넘길수록 보여지는 요즘의 모습들은 더 빠른 프로세서, 아니면 더 좋아진 디스플레이, 새로운 어떤 기능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기만 바쁜지 소비자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예전만큼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보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나올 애플 모델들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소비자를 더 등쳐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예의주시하고, 제품을 아직 사실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만져본 것도 아니고 사용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실제로 접하고 만져보고 사용해볼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제품이 이 정도 가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다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